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선셋 비치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아메리칸 빌리지랑 붙어 있는 곳이고요. 인공 해변입니다. 네, 뭐 물이 깨끗하진 않는데 각종 호텔이랑 그리고 또 아메리카 빌리지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쇼핑 그리고 또 먹거리 또 여러 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을 충분히 즐기면서 비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네, 저는 이렇게 바다만 보고 있어도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을 워낙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이 오키나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냐라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토랑 비교하면 굉장히 지진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완전히 지진대에서 벗어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능과도 거의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지진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곳 선셋 비치는 제가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인가? 없던 게 생겼네. 이곳 선셋 비치는 부산의 정말 그 광안리 비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많은 호텔들과 레스토랑, 카페가 밀집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 젊었을 때 광안리에서 철 없었을 때 재밌게 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맛집들도 되게 많아요. 이쪽 라인에 커피도 맛있고. 여기 재밌는 거 발견했네요. 여기가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고 저 앞에 보시면은 저희 코리아 한국이 보이고요. 일본이 보이고 러시아, 북경, 상하이, 타이완, 필리핀, 보라카 여기 있네, 보라카에. 여기가 세계 지도가 이렇게 길에 만들어져 있는데 몰랐어요. 여기 그렇게 여러 번 왔어도 이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재밌네. 괌. 괌은 여기 있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바람막이를 입고 나왔고요. 요즘 집 찾느라고 되게 고생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집이 결정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뭐 가구도 사야 되고 또 차도 한 대 더 사야 되고. 예, 진짜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여기가 아메리카 빌리지고요. 그래서 친구랑 지금 점심으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오키나와가 이 미군 문화가 섞여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규모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일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 주둔 숫자나 이런 면에서 뭐 누가 평택이 더 크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키나와가 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면적면에서 오키나와가 더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여기 미국 문화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나 햄버거나 이런 그 미국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오키나와는. 저 앞에 88 스테이크 좀 유명한 곳인데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또 여기 온 친구가 또 스테이크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비디오 데스. 야, 사진도 좀 찍어줘. 예, 이 집이 국제 거리 가도 몇 개가 있어요. 이 88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가격은 한 한국 돈으로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면 2만원, 뭐 25,000원 정도 그 정도면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아메리카 빌리지 88 스테이크하우스는 이렇게 생겼네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굿모닝. 되게 넓다. 뭐 대충 메뉴 보시면 여기 이제 1등인데 이게 안심인 것 같아요. 안심 스테이크.
이고 100g에는 한국 돈으로 한 17,000원, 200g은 한 27,800원, 300g은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하고 뭐 가격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는 한국어로 친절하게 밥이냐 빵이냐 뭐 미디엄 레어 뭐 이런 거 웰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설명서가 한국말이랑 중국어로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은 아 내가 여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정보니까 이 샐러드 바는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시키시면은 간단한 샐러드 바는 무제한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종류가 많진 않지만 제 영상이 앞바리 스테이크라고 되게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곳도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샐러드 바가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또 음료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돈을 내셔야 돼요. 음료수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내시면 무제한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11시라 브런치를 먹으러 와서 사람이 없네. 고기는 보니까 일본 고기는 아니에요. 일본 고기는 아니고 아르헨티나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원산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선하게 고기를 지금 숙성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팔팔 스테이크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팔팔 스테이크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국은 이렇게 머쉬룸이랑 소고기국 갈비탕 비슷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샐러드는 제가 좀 많이 먹으려고 두 군데 담아왔어요. 어제 어땠어? 야, 내 짐 가져오느라고요. 고생 많았다. 저기 제 친구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친구라 야,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초상권에 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오해 안 하고 그냥 친구라 하면 되지. 머쉬룸 숲은 뭐 그냥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그 맛이고. 소고기 국이 맛있습니다. 이게 완전 한국의 그 갈비탕이랑 똑같아요, 맛이. 대회수 많이 찍지가. 아, 어떠니? 아내가 그러는데 이게 에브리데이 매일 숲이 다른 숲이 나오면 됩니다. 예. 네. 오늘 머쉬룸 숲이랑 그 다음에 소고기 국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 국이 되게 맛있어요. 그지? 오키나와 오시면 스테이크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저는 돼지고기를 시켰어요. 맛있어 보인다. 자. 일단 내가 시킨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전 사실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 전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도 좋아하거든요. 맛있어요. 저 아내가 시킨 안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라이트. 미디엄 레어예요.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안심은 약발이 스테이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괜찮습니다. 이 집이 이게 빵이 맛있네요. 토스트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밥이랑 빵을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과감하게 빵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빵이 맛있네요. 스테이크를 먹고 저 때문에 온 친구인데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같이 이제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친구 덕분에 또 이렇게 아내랑도 바람도 같이 쐬고 오랜만에 좋네요. 요즘에 집구한다고 참 분주하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또 섭섭합니다. 저 비치 쪽에는 여기 완전 광안리 같지 않냐 느낌이? 해운대니까 해운대. 광안리 광안리 해운대. 나 오늘 아침 부산 갔지 오늘. 진짜? 바쁘다. 여기 11층에 사우나가 좋다고 그렇게? 제 친구가 묵었던 호텔인데 여기가 좋다고 계속 칭찬하네.
어? 아, 그러면 일반인들 못 들어와? 어.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고 자고 호텔로 간다 그래가지고 또, 아. 아, 좋다. 야. 아무튼 고맙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나 필요한 거 싸갖고 와줘서. 한일관계 정리되고 나면은 정식으로 놀러 와라. 그렇지? 오. 야. 야, 어떠냐? 며칠 지내보니까 어때? 여기 오니까 약간 날씨가 좀 더 따뜻한 제주도하고 부산 해운대를 섞어놓은 분위기? 아, 그래? 두 군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 오키나와가 아니면 이 아메리카 빌리지가? 오키나와가 제주도 같은 그 자연 풍경도 있고 풍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메리카 빌리지 같이 약간 해운대 강아리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태원 그치? 미국 무대 있으니까 용산기지 용산기지 계속, 계속 그 하늘에서 공군 네. 너 이번에 나 때문에 오긴 왔는데 다음에 오면은 내가 진짜 구석구석 다 보여줄게. 나도 볼 때가 많지만 너 뭐 이틀밖에 못 갔잖아. 그러니까 더 보면은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와. 다음에 오케이.